바라보는 듯 했으나 왼쪽으로 돌립니다. 왼쪽 측면 김민진 스텝 오버 자신감 있게 가져가고요.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. 반대쪽 오 들어갑니다. 김민진 놀라운 득점이 나옵니다. 스코어는 1-0. 보은상무가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.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득점인데요. 뉴질스 골키퍼 역시나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크로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김민진 선수의 벼락같은 크로스 혹은 슛, 일명 슈터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대로 골망을 가르면서 보은상무가 전반전에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. 서현숙 크로스 올라갑니다. 뒤쪽 헤딩 있어요. 유영아 골! 극장골, 동점골. 스코어는 1-1. 유영아가 만들어냅니다. 벤치에서 역시나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. 경기 종료 직전 유영아의 극장골. 최종 스코어는 1-1. 결국 추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. 지금까지 캐스터 안영진이었습니다. 팬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 여자축구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.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